아이고, 예, 아. 와, 예. 아이고. 뭐, 뭘 이렇게 잘 들어갔어? 에? 아니, 아니, 진짜 다 먹을 거예요. 아, 많이 잡수세요. 아, 여러분들, 자, 이제 인사하십시오. 자, 인사. 자, 우선 삼각대를 좀 설치합시다. 아, 나 이제 우리 또치도 나이가 많고 글자가 그냥 허벌나게 크게 하고 보네. 글자가 화면 꽉 채우고 있네. 채팅창에 화면이 안 보여. 이 글자밖에 안 보여. 글자밖에. 어머, 이제 노안이 왔어. 예, 안 배라. 예, 안 배라고. 한숨도 못 자고. 아, 안 배라고. 참 작년까지만 해도 글자가 쬐까냈는데 오늘 글자가 아, 그냥 화면을 안 치고. 침침해갖고.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제부터는 무당 마고 해화가 2024년 갑진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받고 궁금증에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떤 띠가 대박이고 또 어떤 띠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각자 띠마다 금전운, 연애운, 직업운, 문서운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근데 이게 띠만 보면 솔직히 너도 개띠, 나도 개띠, 너도 말띠, 나도 말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올해 내 띠가 이런 운기가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거는 연월 일시가 다 들어가야 돼. 내 사주가 다 들어가서 고려해야지만 정확한 운세가 나오니까 그냥 재미로 어차피 아 전문용어로 디테일 디테일 오케이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라. 2024년 갑진년에 정사생분들 뱀띠이신 분들 중에서도 정사생이면 올해 48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77년생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면연에 솔직히 조금 이렇게 몸수가 많이 운기가 꺾이기 때문에 잔병치레라든지 아니면 큰 병이 와서 좀 힘든 한 해를 보냈을 수가 있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에 있어서도 공백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갑진년에는 그동안에 좀 움츠렸던 게 이제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이제 좀 도약을 하거나 펼쳐지거나 운기가 조금 이제는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문이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어떤 문이 열리냐? 일적인 부분에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영업에 관련돼서 그동안 좀 미비했던 것들이 좀 열린다. 이제 그렇다고 막 대박을 치거나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재수 좋다가 아니라 이제 좀 막혔던 것들이 조금 풀려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 정사생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배우자나 인연이나 연인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약하세요.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나랑 합이 잘 맞는 띠를 만나셔야지만 돼요. 근데 띠에 상충이 들어오시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연애도 힘들고 배우자 자리가 있으시면 배우자하고도 상충, 충이 들어와서 서로 부딪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평점으로 따지자면 한 7점? 뭐 이제 10점 만점에 7점 정도.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 내가 방금 개띠 말하려고 했는데 오, 팜윤이에요? 나 안 그래도 지금 개띠. 왜냐면 개띠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갑진년에 좋아요. 그래서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승진이나 아니면 사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오른다거나 손님이 많이 든다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권유라든지 제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사이가 좀 돈독해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연줄이 들어온다거나 연애운도 상승하시고 직장운도 상승하시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금전이 좀 많이 셀 수도 있다. 내가 버는 만큼 쌓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금전 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전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개띠인 분들은 원래 주변에 좀 풍요 속에 빈곤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정작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
그러니까 갑진년에는 그런 또 인연줄도 들어오고 하니까 좀 좋다. 자, 경호생 말띠인 분들은 문서운이 조금 많이 열리실 거예요. 문서운이라는 거는 계약서, 내 이름으로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한다든지 문서에 운기가 좀 많이 들어. 이때 뭐 시험을 본다든지 내지는 뭐 어디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서의 운기가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분들이고, 이제 특히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호생이신 분들은 조금 많이 진중하신 분들을 말띠라고 막 방방 날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35 경호생의 말띠인 분들은 조금 좀 진중하고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주변으로부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에 있어서 구설, 시비수 이런 거는 좀 들어올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운기가 상승한다. 근데 언제부터 상승하느냐, 음력 3월 이후부터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내가 뭔가 새로운 계약을 한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뭔가 내가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서의 운기가 열리면서 금전의 운기도 뒤따라온다. 근데 금전이 뒤로 따라오지 앞서 있지는 않아요. 문서보다 앞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놔야, 벌려야만 금전이 뒤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띠로 보자면은 제가 지금 갑진년에 좀 눈에 띄는 띠들이 좋은 띠는 방금 말띠이신 분들 해당하고요. 개띠이신 분들도 해당하고, 한 가지 더는 저는 닭띠이신 분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닭띠이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좀 뿌려놨던 거, 내가 베풀어놨던 거,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내가 많이 이렇게 그동안에 뭔가를 해놨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면 원숭이 띠이신 분들이 올해는 좀 부각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좀 빛이 나고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원숭이 띠이신, 근데 저는 연애 쪽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너무 불경기이고 다들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금전이나 이런 게 많이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쪽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애 쪽은 닭띠이신 분들은 조금 좋다고는 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올해는 닭띠, 그리고 개띠, 말띠이신 분들은 일적인 부분, 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운기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올해는 연애 쪽보다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두각을 나타내시고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래요. 조심해야 되는 띠는 많이는 안 하는데, 쥐띠 삼재이신 분들, 쥐띠 삼재, 그리고 이제 특히나 50의 을묘생에 있는 토끼띠, 토끼띠이신 분들 중에서 을묘생의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좀 많이 안 좋게 느껴진다. 특히 몸수도 많이 안 좋고, 관제에 관련돼, 관제라는 것은 민 형사상 법적으로 뭔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든지, 내가 고소를 걸 수도 있고 고소를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작은 시비가 크게 번지거나 이럴 그런 것들이 관제 수전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게 50세 을묘생 토끼띠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쥐띠이신 분들, 쥐띠는 남자나 여자나 올해 삼재를 좀 곱게 나셔야 돼. 삼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재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3년 동안 그냥 지질이 재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도 복삼재가 있고 명삼재가 있고 업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쥐띠에 해당하시는 건 좀 악삼재로 들어가니까 삼재를 조금 이렇게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이나 배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고, 그거가 금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떼인다든지, 아까 1,000만 원만 갚아라는 그 친구. 제가 1년에 행사를 2번 해요. 음력으로 7월 7일 칠석날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음력으로 1월 새해에 첫 번째 호랭이 날에 제가 삼재풀이
액맥이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GT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가 삼재풀이 행사하니까 그거 신청을 해주셔요. 나는 삼재가 아닌데 인생이 늘 삼재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 그거는 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역마살, 홍염살, 화개살, 칠살, 백호살, 비문관살 뭐 이런 살들이 있는데 그래요. 뱃살, 뱃살은요? 뱃살? 아 죄송합니다. 뱃살? 너는 아니, 뱃살? 아, 그렇지. 뱃살. 그래서 살성이 좀 강하신 분들은 삼재 아니더라도 늘 삼재 같고 아홉수 같고 그런 사람 있어. 그리고 이제 범띠, 돼지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정신적으로 피로가 좀 많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아까부터 내가 얘기하고 또치 오고 나서부터 제가 두통이 좀 있거든요. 올해 사고수 조심해야 돼요. 아 올해요? 아. 사고수 조심해야 돼. 아 두통이 있어. 이게 물론 원래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기를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두통이 좀 있어. 그리고 올해는 상갓집 뭐 잘 안 가겠지만 상갓집 집안에 상이 나도 평평 삼생 또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똥치송은 오늘도 머리가 크요. 여기서 잠깐 우리 혜아쌤 그동안의 그 갱력 경력. 내가 경력이 있어? 아 그때 그 있잖아 뭐 돌아가신 거. 아. 경력. 그래? 뭐 에이. 대통령 그 죽었을 때 그 전 대통령들 죽었는 거 그거 다 구군으로 예언했고 그다음에 그 유아인 마약 사건 전에 이제 그 유아인 거. 맞다. 유아인 거 했고. 뭐 그리고 지진 나는 거 뭐 이런 구군을 조금 맞췄어 구군은. 예,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어요. 예, 좀 맞췄다는 얘기야? 그 돌아가신 뒤로 맺힌 것이 아니라 그 전. 전에. 전. 유아인도 그 전. 마약 사건 터지기 전에. 알겠지라. 살 있어서 맨날 사단이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일단 무슨 살인지가 중요하지. 내 사주팔자에 역마살인지 뭐 화개살인지 귀문관살인지 그 살이 중요해요. 그러지라. 비계살인지 뱃살인지. 그러지. 비계살인지 뱃살인지 팔뚝살인지 허벅지 살인지 알아야지. 일단은 알아야지. 몸속에 부위가 여러 가지 뭔지 뭔 살인지 알아야지. 그러지. 그러니까 일단 내 사주에 어떤 살들이 있는지 좀 알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인생이 꼬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이 꼬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신 조상에서 뭐 해가를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안에 산소를 잘 먹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겠어. 이제까지 혜아쌤이 이렇게 손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혹시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실화담 혹시 있나요? 나 진짜 이거는 내 무당생활 끝날 때까지 진짜 못 잊을 손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기억에 남고 평생 아마 무당 끝날 때까지도 그분은 기억날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 목포 오기 전에 인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 받고 막 신 받았을 때 정말로 갓 이제 신고 끝난 지 얼마 안 된 애동이었을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젊은 남자분이 오셨어. 근데 여러분들 그 왜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잖아. 뭐 귀신을 달고 오네 뭐 어쩌네 뭐 거꾸로 섰네 뭐 이러잖아. 근데 이분은 본인이 아니고 이분이 들어왔을 때 검은 형체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검은 형체가. 근데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것도 당장 돌아가실 것 같아. 당장. 진짜 급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영이 거의 이미 떠갖고 자식한테 붙어서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는 원래 무당이 너 죽어 라든지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너 언제 죽어 뭐 이렇게 죽음에 관련돼서는
천기 누설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뱉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겠다고 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근데 이분은 뭔 소리 하냐, 우리 아빠 잘 있다, 개점사네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흥분을 하고 가셨어. 점사를 안 받지. 사주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분이 앉았을 때 그 시커먼 형체가 이렇게 왜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엎혀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사람이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 뒤에 이렇게 검은 게 덮쳐서.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 제 말을 못 믿어도 되는데 아버지 당장이라도 병원이라도 한번 데리고 가보셔라, 꼭 데리고 가셔라 그랬는데, 이분이 아무튼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왜냐면 멀쩡한 아버지 죽는다고 했으니까, 무당이 갑자기. 그것도 딱 봐도 뭐 이제 앳되고 뭐 이렇게 신받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그런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3일 뒤에 오셨어. 그분이 다시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고소고 당하는 줄 알았어. 그분이 막 들어왔을 때 나한테 따지러 온 줄 알았어. 왜 그런 거 뭐 했냐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딱 3일 뒤에 그날 돌아가신 거야. 나한테 전보고 집에 갔는데 그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야. 진짜 그날 돌아가, 쓰러지자마자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제 3일상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오신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우시면서 왜 그때 자기를 더 붙잡고 얘기를 안 해줬냐. 그때 뭐 그때는 나도 애동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근데 그때 멘붕이 왔어요. 정말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죄책감이 정말 심하게 들었어 그때. 그 한동안 진짜 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 내가. 근데 막 신받고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뭐 손님을 많이 받던 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내 말 안 들어서 욕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원망스럽다고. 아무튼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일 그랬어.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오늘 제가 그 손톱 이제 그 손님 중에 손톱 네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손톱을 했어. 근데 그분이 오늘 또 묻더라고. 무서운 손님이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서운 손님이 없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서운 손님이 있어. 어떤 식으로 무섭냐면 집착하는 손님. 거의 스토커 마냥 집착하는 손님 있어. 아 혜아쌤한테? 오. 아 혜아쌤 좋다. 아니 좋다가 아니라 좋다가 아, 아니라 만나자. 빙의 환자. 아, 빙의 환자. 갑이 아니라. 생각이 어째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 아니 빙의 환자인데 이게 빙의가 되면 본인 맨정신이 끊기거든요. 필름이 끊기다시피 자기가 아니야. 그럼 막 특히 술 먹었을 때 이게 빙의 증상이 심한데 막 전화해가지고 왜 나는 안 봐주냐, 왜 나는 뭐 굿 안 해주냐, 왜 이러냐, 뭐 어쩌냐 어쩌냐 뭐. 그 사람 목포 사람이? 여자야. 근데 이 자매가 그랬거든요. 언니랑 동생이 둘 다 빙의야. 근데 둘 다 365일 술을 먹어. 둘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어. 피가 알코올이야 그냥. 근데 이 빙의 증상이 동생이 먼저 왔는데 언니까지 이렇게 서로 이 귀신들은 또 막 부르거든. 야 여기 좋은 먹잇감 있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 둘이서 돌아가면서 언니가 전화오면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단하잖아요. 그럼 다른 번으로 모르는 번으로 또 전화와. 왜 내 전화 안 받냐. 그런 사람 무섭지. 제가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이거는 혜아쌤도 아까도 이제 말했잖아요. 혜아쌤한테 사전에 얘기하지는 않았어. 내가 어떤 아마 그 시험 친다고? 예, 그 생년월일을 딱 왔거든.
따고 하고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어쩌냐 하고 한번 해서 어떻게 나온가 나도 솔직히 좀 궁금하지 어떤 식으로 나온가 예 해갖고 내가 한점 한번 보여주고 1900 뭐 바로 부르는겨? 아 지금 아, 지금 하자고? 뭐 예고편 때려야 됩니까? 아 지금 하자고? 아 그러면 한대 보러 오십니다 예 뭐 그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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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도 돼 해도 돼 아니 좀 아니 아니 그 하자고 좀 아니라고 아니 나 시험 보자고 아니 시험이 아니라 나 이거 나 시험 테스트 한다며 보자고 예? 아, 어 보자고 뭐라고? 몇 년? 96년 96년 11월 1일 11월 1일? 네 이름 27세 이름 이름? 아무개 성별 성별 아무개 아니 성별 거의 그 아 요런 것도 맞춰야 되나 어머 너무하네 96년생이면 병자생 29세 맞죠? 올해 29세 병자생 잠깐만 이거를 아니 근데 이거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안 가르쳐주는겨? 음력 양력은 가르쳐줘야지 뭐 음력 양력이 그런 것도 없어? 네 아, 심하네 음력 양력이 안 나오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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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볼게 일단은 뭐 일단은 양력이라고 치고 병자생 자 할머니 요 요만한 것이 테스트 한답니다 오늘 테스트를 받아봅시다 성별도 안 알려주고 이름도 안 알려주고 병자생 목소리에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네. 근데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단어가 운동이야 운동 이 사람이 운동에 무슨 관련된 일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성별을 안 알려주는데 근데 저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할게요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사주로 보면 여자의 몸을 갖고 있으면 남자의 직성이 강한 사람 근데 여자인데 남자 쪽을 조금 많이 동냥하는 사람 남자의 뭔가가 좀 많은 사람 근데 몸땡이는 여자의 몸땡이 성별에 있어서 좀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관제가 들었어 갇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갇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이가 29이면 9수전이라고 올해가 이 사람은 굉장히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서럽고 이 사람 자체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억울하고 자기는 억울하고 힘들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9수를 보낼 거야 이 9수에 들어오면서 가장 힘든 9수 근데 주변이 자꾸 차가워 추워 춥고 외롭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보는 시선들에 화살이 되어서 날라와 자기를 쳐다보는 게 화살이 되어서 날라오고 뭐 범죄자예요 이 사람?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줘 누구냐면 응? 내가 그 오늘 일어났고 싸움을 하면서 그 신화탐험대인가? 그 유튜브 알죠? 유튜브에 신화탐험대 거기에서 이걸 원래 준비를 내가 이걸 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생각하는 게 이걸 이걸 한번 갖고 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내 일어나서 생각이 났어 그 누구냐면 전청조 정천조 내가 오늘 그걸 싸워하면서 그걸 봤거든 이거를 생년월일 따가지고 정천조
그래서 운동이 나오는구나. 이뭐뭐 펜싱 여자 펜싱 선수란 뭐 그래서 내가 성별을 일부러 얘기 안 한 게 내가 그 시작한 몸대를 봤거든. 오늘 일어나고 아 그래서 운동이 그래서 남자도 다... 여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개 이런 거 말한 거예요. 안 실례요. 오, 시작한 몸대 나 그거 나 오늘 일어나서 봤거든. 일어나서 싸워 난 항상 싸워하면서 항상 뭔가를 봐 이렇게. 그럼 나 보면서. 맞춘 거네. 오, 그러니까 내가 터졌단 말이. 털쳤단 말이 그것 때문에 뭐 운동해가고 성별이 뭐 어쩌고 이러면 털이 그 서본 거예요. 근데 삼재이신 분들 아까 말했듯이 삼재 중에서도 삼재가 원래 원숭이 쥐띠 용띠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쥐띠에 해당하시는 분은 조금 악삼재로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집안에 쥐띠가 있으신 분이 있거나 하면 야도 쥐띠를 안 했어요? 그래 야는 야도 쥐띠잖아 봐봐 이 악삼재라니까 전천종 이봐 쥐띠들이 악삼재야 좀 내가 그랬잖아 쥐띠들 좀 악삼재야 그게 이게 딴 거는 몰라도 좀 악삼재이신 분들은 삼재는 좀 풀고 1년을 나가는 삼재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게 나가는 삼재가 우리 무당들끼리 하는 얘기에서 날 삼재는 뭐 하나 치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요. 그렇다고. 그 짓띠라고 다 짓띠가 다 안 좋다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연월일 씨가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지. 또 디테일. 그럼. 디테일하게 그럼. 또 나온 겁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